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한번 실화의 장 샷건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제 보기로는 다음 시즌부터 오늘의 샷건 메타가 없기 때문입니다. 다른 메타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메타인지 그거 한번 뭐 알려드리고 싶어요, 제 생각으로.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참 궁금합니다. 그래서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근데 샷건 메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한번더 감사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제 채널에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, 그리고 뭐제 영상을 열심히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독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한번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. 저한테 뭐 도움이 많이 되어요. 그럼 샷건 메타에 대해서 얘기합시다. 오늘은 대본 없이 전 그냥 얘기할 거예요. 그래서 틀린 말이 좀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. 아, 오케이. 시작합시다. 저는 지금 그냥 얘기할 거예요. 편집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말할 거예요. 그거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. 그럼 어떤 메타가 있어요? 요즘에는 PVP에서 뭐 공격적 프레임 샷건 메타 있죠. 왜 그런가요? 사거리 엄청 많았어요. 근데 그 샷건의 단점도 있죠. 그 단점은 조작성이 낮은 편이죠.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단점을 고치려고 빠른 무장이라는 퍽을 붙죠. 그거 있으면 그냥 그 조작성 단점이 다 없어져요. 근데 왜, 그럼 제가 왜 다음 시즌부터 그 메타가 좀 바뀐다고 생각해요? 뭐 다음 시즌부터 공격적 프레임에 빠른 무장이라는 ���을 붙을 순 없어요. 한번 샷건을 생각해 봅시다.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샷건은 펠빈타 거짓말이죠. 근데 펠빈타 거짓말은 전투 제한이 당하고 있어요. 이번 시즌에만 쓸수 있어요. 다음 시즌부터 OC 그리고 강차 깃발에서 그 샷건 많이 보지 않을 거예요. 그냥 전투 제한에 당했으니까요. 그리고 그 OC에도 공격적 프레임 샷건 나오죠. 그 별의 지평선이라는 샷건이에요. 그거 그 샷건도 원래 빠른 무장으로 드랍될 수 있었어요.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변신은 그 퍽을 없앴어요. 지금 아마 그냥 라이치지 같은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별의 지평선은 빠른 무장으로 드랍될 수는 없어요. 근데 샷건에는 제일 중요한 퍽이 바로 빠른 무장입니다. 그래서 제 보기로는 앞으로 그런 샷건 많이 안 보일 거예요. 다른 프레임으로 바뀔 거예요. 그거는 바로 경량 프레임 아니면 정밀 프레임이에요. 그리고 이번 시즌 그 프레임 중한 개가 나왔어요. 한번 그 복부 미래주의자라는 샷건, 그리고 다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샷건. 그두 샷건은 여전히 빠른 무장 퍽으로 드랍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샷건을 꼭 한번 파밍해 주세요. 복고 미래주의자는 그냥 강성 초열 아니면 풀 초크, 정밀탄, 빠른 무장 그리고 데미지 퍽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무례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초탄 사격만큼 좋지 않지만 데미지 퍽은 항상 뭐 나쁘지 않죠. 그리고 정밀탄 대신 다른 퍽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건 돌격 탄창이에요. 그냥 좀더 빠르게 쏠수 있게 해주는 퍽이.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강성 총열, 불초크, 정밀탄, 빠른 무장, 무리한. 그리고 다른 샷건은 그냥 다시 전해지는 이야기. 그거 뭐 옛날 샷건이었는데 다시 새롭게 나왔었어요, 이번 시즌. 그것도 그냥 강성 총열, 불초크, 정밀탄, 파란 무장, 그리고 살력의 바람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거 맞나요?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두 샷건 앞으로 좀더 많이 보이게 될것 같아요.
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한번 파밍해 주세요. 다음 시즌, 특히 다음 시즌부터 그거 뭐 쓸 때가 생길 거예요. 뭐 그냥 특히 옷이 그리고 강철 깃발에서 말해요. 사람들이 계속 바레에서 그냥 벨벤타로 사람을 헌팅할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거 한번 오늘 말하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.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. 그리고 오늘 제 영상에 나왔던 말은 다 이해했는지 아니면 너무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전 지금 진짜 그냥 댓글 없이 그냥 얘기했으니까 그냥 뭐 완전 틀린 말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네, 다음에 봐요 여러분. 바이바이.